내 사랑을 좀 직업적인 것을 이용한 프로포즈. 네. 점하고 돈백을 받죠. 저기서 김선아 씨가 맨날 백 써달라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아니 왜 웃으시? 예. 드라마 볼 땐 당황스럽네요. 전 저 장면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저걸 되게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셔서 네. 이젠 저게 네, 웃겨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태민 군이 17살이에요. 나, 네. 네. 17살이에요? 네. 굉장히 선정적이네요. 예. 파리에 연인할 때는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저 때가 네. 2004년도거든요. 5년 네, 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아. 한참 저런 거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좋아 이러면 참 어른들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참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장면인데 지금 보니까 되게 로맨틱하네요. 아, 그래요? 네. 전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로맨틱했습니다. 네. 어, 그랬군요. 네. 우리 막내들이 네. 네. 재현 원하시는 여자 파트너와 재현 한 분만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아하. 우리 하늘양도 있고 네.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리더가 네. 왜 말을 못해? 아, 박신혜 지금 하신 거? 네. 누구와? 여기 계신 저랑요? 네. 어머. 어머, 그럼 일단 나와보세요. 이렇게 되나요? 어머 세상에. 네, 와, 멋있다. 저 우선 아, 이게 네. 터치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를 잡아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아, 네. 아니 원래 곡 중에 네. 확실한 상황이네요. 네. 네. 레디 액션이라도 한번 해주실래요, 한혜 씨? 네. 네. 액션.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이 꼴을 하고 어떻게? 우리 한희 씨도 뭐 준비 안 하셨어요? 저요? 동건 씨 한 거 한번 해보실래요? 하늘양이나 뭐 한번 같이 여기 앉을까요? 네. 근데 이 손을 꽉 잡아서 이렇게 가슴에 대셔야 돼. 그럼 저는 뭘 해야 되나? 손만. 아까 제 표정 보셨죠? 그거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할게요. 네. 내 안에 웃겨? 내 안에 너 있는 거 아냐 모르냐? 네, 어쨌든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민망하기도 하고. 네. 파리 연인이 진짜 제일 반가운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계획도 있고 본인들의 노래도 다 있는데 저희 OST 특집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다들 모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